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가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막 바뀌어.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할아버지가 됐다가 막 그런다니까. 2019년 12월 25일 눈이 오는 날의 기록. 나는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한다. 그날은 함께 가는 걸음을 내딛었다. 21살의 남자아이 김승현이. 승현아, 물 좀 마실래? 저번에는 롯데의 제품을 하나하나 정성껏 담아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했다. 다음 주에 또 만들 플레저 박스로 5만개가 돌파된다고 한다. 여보세요? 야, 승현아, 플레저 박스 나 못 가서 어떻게 했냐? 그니까 너 없어서 허전했잖아. 아, 다음에 꼭 간다. 근데 너 어디야? 서울 스카이 빨리 보러 가자. 어, 금방 가. 조금 기다려. 1분 만에 올라간 123층에서의 뷰는 마치 우리 집이 보일 것만 같아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. 승현아, 사진 찍어줄게. 함께 눈으로 담은 서울은 지금도 내 앞에 아른거린다. 승현아, 너 빨리 질문해. 취준생들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던 임직원 간담회. 솔직 담백한 롯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. 유프렌즈로 함께한 많은 추억과 기쁨,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들의 이야기. 어제의 나, 오늘의 나, 그리고 내일의 나. 우리는 모두 유프렌즈다. 내 모습이 매일 달라져도 유프렌즈는 세상과 함께했다. 유프렌즈로 삶의 가치를 더할 다음 10기도 기대된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메리 크리스마스.